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GTA5의 새롭게 추가된 치킨 트럭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의 워스터. 이쪽에 보시면은 2인승의 벤슨 클럭킹 벨이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513,750달러. 큐클릭. 아, 페가수스야. 왼쪽 밑에 보시면은 벤슨 클럭킹 벨을 페가수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핸드폰 꺼내고 연락처. 페가수. 트럭이겠죠? 벤슨 클럭킹 벨. 소환을 클릭. 오, 이거야, 이거. 자, 보시면은 저의 치킨 트럭이 도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미국 트럭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본넷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 앞쪽에는 철제 범퍼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아니, 치킨 트럭인데 철제 범퍼를 근데 왜 달아놓지? 선조국식 배달? 아니, 이거 가정집 뚫고 들어와가지고 배달해줄 것 같은데? 사이드미러가 상당히 큼지막하고요. 크롬으로 되어있어요. 밑에 계단도 있고, 나름 여기 뒤쪽에 뭔가 문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보여요. 보통 이럴 때는 점착폭탄을 쓰거든요? 쏘세요! 빵! 아, 아쉽게도 문짝은 열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짝을 보시면요, 두께가 상당히 얇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드랑 악셀이 그래픽으로 그냥 처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제가 치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빵가루를 붙여드릴 거예요. 미드치킨 이렇게 붙여드리고요. 이거는 그 스노우 그건가? 아, 잠깐, 이 사람은 당신은 이제부터 치킨 무야. 근처에다가 기름을 뿌려줍시다. 어이쿠! 트럭까지 튀어서. 자, 주행 성능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아, 역시나 트럭답게 느리긴 하지만 빠른 것 같은데. 60마일 돌파, 70마일 돌파, 89마일, 90마일. 와우, 마이갓. 당연히 멘트를 아, 이 차는 느립니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빨라서 깜짝 놀랐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핸들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핸들링. 오, 와우, 와우. 여기서 유턴, 유턴. 아이코, 선의 반경이 상당히 크죠. 격하게만 돌아볼게요. 격하게. 오른쪽 핸들링, 왼쪽 핸들링. 오우 마이 갓. 급브레이크. 오, 와우. 제동골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차체에 비해서. 묵직한 드리프트. 고로치. 아, 치킨 배달 장소는 바로 여기에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치킨 배달 성공. 세팅 치킨. 지금 주문 시 폭탄 토핑을 무료로 드립니다. 세팅. 죽은 닭 사용하기 밝혀서? 아니, 아니, 어떻게 알았지? 다음부터는 살아있는 닭을 튀겨야겠어. 자, 구동 방식은 육륜 구동. 자, 다음에는 드래그 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라이언, 브루트 스타케이드, 베벡터 BRA, BF 서퍼 커스텀, 버스, 바피드 광대벤, MTL 파운더 커스텀, 브루트 박스빌, 바피드 아포칼립스 인포레이터, 브로더 건틀렛 인터셉터, 베벡터 테러바이트, 그로티 브루스 300, BF 위블 커스텀, 구급차, 알바니 북한형 커스텀, 아니스 헬리온, 시발 마샬, 미사일이 터지면 출발. 출발! 가자! 안돼, 좀 더 힘을 내. 옆에 있는 무기와 트럭이랑 테러바이트가 저보다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금 수송 차량이랑 경찰 라이엇은 저보다 느리고요. 테러바이트 이기고 있어. 테러바이트 이겼어. 테러바이트 이기고 1,2,3,4,5,6,7,8 대략 한 10등 이상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험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혹시 전부 다 제 트럭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조석에도 자리가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승차하면 괜찮죠 지금? 어? 돌갈이. 자, 여러분들 앉으세요. 머리 숙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머리 숙이세요. 컨트롤 머리. 컨트롤 머리 숙여. 아, 됐어. 자, 이 상태로 계속 달립니다. 마지막까지 누가 버티는지. 저쪽으로 좀만 더 가면은 가면 가게가 나올 거예요. 브레이크 풀업. 사람 치면 안 돼. 아, 사람 아쉽다. 다행이다. 루시아. 자, 최후의 3인. 리암님, 지오님, 럽솔님. 이렇게 3명이 최후의 3인으로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모두가 닭머리를 달아볼게요. 동물가면인가? 가면 아레나워 클로킹벨이라고요? 아레나워? 아, 여깄다. 125,000달러요? 닭머리가 근데 색보다 나름 잘 어울리는데 이거? 퀵플레이. 아, 여깄다. 파닥파닥. 우와, 치킨이다. 우와.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아쉽게도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진으로 가면 되려나? 오, 잠깐, 될 것 같은데? 타이탄 살아있는 거 맞아? 지금 뒤에가 탔는데? 어, 지금 뒤쪽에서 이작본의 힘으로 밀고 있어요. S라임. 오, 와우! 자, 치킨 여러분들 오븐에 들어갑시다. 자, 치킨 들어오고 용 들어오고 치킨 무, 불닭치킨. 아, 여기에서 그리고 퍼덕퍼덕 이거 해줘야지. 자, 이제 날아주세요. 올라갑시다. 출발. 기체가 많이 흔들릴 겁니다. 올라간다. 치킨. 오. 다친 치킨 없지 지금? 오와. 그렇게 그들은 좋은 치킨 구이가 되었습니다. 치킨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에는 이 친구가 카고범에 걸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걸렸어요. 우와. 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요. 날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산을 올라가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가자.
오. 보시면은 역시나 사륜구동답게 미끄러지지 않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사가 상당히 심해요.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뒤쪽으로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감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